뉴 스타트를 하면, 자, 우리 의학적으로 볼 때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기 때문에 난소에 암이 생겨서 난소를 제거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반드시 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또 남아있는 유방이나 자궁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못 먹겠고, 안 먹으려니까 뭐예요? 또 뭐 수염 난다, 뭐 가슴이 없어진다.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뉴 스타트를 하면 여성 호르몬도 생산될 수 있다. 왜 있게? 네. 왜 있게? 갑상선을 떼내고 나도 갑상선 호르몬이 나중에 생산되더라고요. 그게 왜 될까요?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 그 기적이에요. 근데 뉴 스타트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이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도 면역 억제제를 쓰지 않고도 뭐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도 그런 사람 한 분 계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그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그래서 이제 면역 억제제 먹는데 너무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몇 년 후에 그냥 끊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산으로 들어가서 너무 지긋지긋한 스트레스 많은 이런 이제 직장 생활을 청산하고 산에 들어가서 농사나 짓고 살겠다.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유명해요. 전남 익산에 그 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는, 제가 그 간 이식 세계 최고 전문가, 그렇죠? 토마스 스타즈 그 교수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무슨 연구를 하고 있나 하고 제가 구글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이 사람은, 장기 이식 수술을 하고,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부작용이 많을 때 그 면역 억제제를 끊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도 성공률이 상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면역 억제제를 끊어도 잘 살아 있을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하는 일은 우리 의학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학문적이란 게 뭐예요? 인간의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 근데 생명이 하는 것은 누구의 지식이에요? 그거는 초인간적인 차원의 지식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유전자 조절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갑상선을 떼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이 되느냐, 이런 이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재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재생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어떤 경우에도
생명만 오면 가능하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흔히 우리 의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세포가 망가지면 절대로 새로운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오랫동안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 이제 재생 안 되기로 유명한 세포가 뭐냐면 신장 콩팥세포. 라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심근세포, 심장근육세포.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안 되기로 유명한 게 연골이었습니다. 연골 조직. 그래서 연골이 다르면, 연골이 달아서 생기는 그 관절의 염증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퇴행성 관절염을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취급했습니다. 뭐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상 옛날에는 주로 노인층에서만 생기는 병이었는데 이게 환자가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어떤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냐면 세상에 20세에서 이 20대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20대에서도. 지금 요즘 아직까지는 치매증도 결국은 노화 현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치매를 깊이 연구해 보면 나이 80이 돼도 세상에, 여기 우리 93세 이쁜 아가씨가 있어요. 저기. 예. 여기 93세. 예. 예. 총총해. 벌써 눈을 보면 총기가 돌아요. 예. 총총하면서 앉아서 강의를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분하고는 이자은 씨죠? 예, 네, 이자은 씨. 제가 이름도 잘 외죠. 예, 네, 이쁜 사람 이름은 잘 외요, 제가. 자, 근데 치매도 연구를 해보면요. 이게 진짜 노화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왜? 90세에도 총총할 수 있어. 80세에도 뭐예요? 총총할 수 있어. 여기 우리 80대. 그렇죠, 80대. 저기 우리 장모님도 80대. 기억력이 생생해요. 그렇죠. 기억 잘해요. 기억 잘해요. 근데 벌써,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가서, 아이고, 이게 나이가 되니까 기억력, 그건 아니에요. 나이가 되니까가 아니야. 아시겠죠? 치매가 빨리 오는 사람들은 뇌신경이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뇌신경 숫자가 건강한 사람보다 보통 사람보다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뇌신경도 매일매일 새로운 뇌신경이 나타날 수 뭐예요?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이것도 사실상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자, 그래서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20대에도 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면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이란 것 자체가 노화가 돼서 생기는 병은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우리 관절에 연골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골 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연골 세포에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유전자가 연골 조직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연골이 자꾸 이렇게 마찰이 돼서 마모가 되고 상처가 가고 연골이 점점 닳아지면 이 연골 세포에서 연골 조직을 자꾸 생산해서 생산해서 자꾸 연골을 정상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겠소? 연골을 재생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연골 재생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연골 세포 안에 연골 조직을 생산하는 연골 조직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진 사람이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직장에 댕기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전자가 꺼지면 28살에도 연골 생산이 안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연골이 자꾸 닳아서 결국 뼈하고 뼈끼리 부딪히면 염증이 생겨서 우리가 그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관절염을 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유전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노화가 돼서 뭐 90살이 넘어도 전혀 관절염이 뭐예요?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예. 아, 이렇게 비가 온다거나 젊을 때 30대, 40대 말이에요. 그러면 막, 아, 이 무릎이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막, 그리고 이 팔목도 아프고. 요즘은 과로를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받으면 이 팔목이 조금 아파요. 옛날처럼, 옛날에는 이 엉덩이도 아프고, 예. 주로 이 오른쪽이 아팠어요. 오른쪽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쫄룩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지난 한 30년 동안 전혀 없어요. 예. 완전히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조금 이 팔목 그래가지고 이제 이 푸시업 있잖아요. 이거 하기가 조금 불편한 날이 있어. 예, 팔목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그 자가 면역성 성격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 아시겠죠? 뭐 우리 인간은 완전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완전하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나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저 완도 아저씨, 완도에서 오셔서. 중풍이 아주 세게 와가지고, 마비돼서 걸어지지도 않고 잘 서지도 못했는데, 아니, 비룡폭포로 올라왔더라고, 끝까지.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분 처음 봤어요. 세상에. 처음에는, 야, 저래가지고, 처음에, 하여튼, 요즘은 이제, 그리고 맨 처음에 스트레칭 할 때는 영 어색하더니, 요즘은 이제 거의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굉장해요. 그러니까, 그럼 새로운 뇌세포가 생긴다는 그럼 새로운 뇌세포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걸 알아야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송소윤 씨가 난소를 다 제거했는데 어떻게 난소가 있어야만 생산되는 여성 호르몬이 생산돼가지고 뭐 이거 계속 S 라인이 괜찮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네. 그 언니도 그래요. 그래서 언니도 결혼하고 동생도 결혼하고 해가지고 아기만 못 낳는다 뿐이지 쭈쭈 빵빵은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뭐 뉴스타트 한다고 언니나 동생 다 저기 저 언니는 화순에 있고 동생은 저기 진도 진도 거기 이제 신랑하고 집 지어 가지고 그래서 아프신 분들 모셔서 도와주고 그런 일 한다고 그냥 조그만한 집 지어 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뭐 완전히 뉴스타트 하면서 그 만난 신랑들도 다 뉴스타트 하는 거 좋아하고 그참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죽어버린 세포들을 다시 생겨날까? 여러분 만약 죽어버린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죽어버린 세포가 꼭 같은 세포가 다시 생겨난다. 그런 현상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자, 내 세포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 죽어버린 내 세포하고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 내 안에 종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조금 잘안 되고 인지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제 뇌 세포가 재생이 되면 되거든요. 이 죽어버린 뇌 세포가 그 죽어버린 뇌 세포하고 꼭 같은 그 죽어버린 뇌 세포가 건강할 때 모습과 꼭 같은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런 현상을. 뭐라고요? 응? 황골탈태.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닌데. 그런 거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 근데 죽어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흙 속에 묻혔어. 그래서 흙으로 변해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아,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는 그 부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만 있는 그런 종교적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그 부활 현상이 내몸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피 속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그 너무너무나 중요한 혈구세포. 그 세포를 무슨 세포로 불러요? 적혈구라고 그래요. 적혈구가 한번 만들어지면 얼마나 살까? 얼마나 오래 살까? 네? 한 100년 살까? 아닙니다. 120일, 4개월밖에 못 삽니다. 딱 4개월 살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4개월 넘어 살고 있잖아. 왜 그래요? 그리고 우리 피 속에 적혈구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태어났을 때, 50년 전,
30년 전, 10년 전에 있던 백혈구, 꼭 같은 백혈구가 그대로 있어. 그 왜 그럴까요? 백혈구는 죽어요. 그 죽은 백혈구는 그냥 없어져. 쓰지는데, 우리 골수 안에서 그 죽은 백혈구들하고 꼭 같은 백혈구를 어떻게? 죽은 양만큼 매일 매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절대로 부활 안 한다고 가르쳐왔던 뇌세포도 뭐예요? 꼭 같은 뇌세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생겨나냐? 그거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뇌세포도 부활할 수 있고 적혈구도 부활할 수 있고 피부 부활해야 하냐, 피부세포. 예, 우리 맨날 까지고 여기 뭐 긁혀가지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해도 결국 뭐예요? 한 달, 두 달에서 뭐예요? 그대로 원상복구 되잖아. 죽어서 떨어져 나갔던 피부세포 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몸 안에서는 매일 죽지만 그 죽은 세포와 똑같은 세포가 매일 뭐예요?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몸은 부활할 수 있는 세포 덩어리야. 그래서 성경은 부활할 수 있는 세포 덩어리로 구성된 우리라면 우리도 죽어도 뭐예요? 부활할 수 있는데 부활할 수 있는 여건은 뭐예요?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숨지기 전에 이 생명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 이거를 내가 이제 받았으니 절대로 앞으로 뭐예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앞으로 이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 생명을 간직하고 숨진다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부활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성경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면 자 적혈구가 어떻게 생기느냐? 난소를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되느냐? 중풍이 걸렸는데도 어떻게 비룡폭포까지 올 만큼 이 뇌세포가 원상복구되어 가고 나날이 걷는 폼이와 나날이 달라져요. 그리고 당뇨약도 잡수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 와서 건강식하고 이제 막 운동하고 그렇죠. 그거 하니까 자꾸 저혈당이 생기는 거야. 왜 그렇게? 당뇨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당뇨약을 자꾸 먹고 있으니까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렸습니다. 당뇨약. 아시겠어요? 참 완도 대박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혈압약도 고혈압도 지금 지금 예, 저 오늘부로 끊고 혈압을 이제 내일 모레 다시 재보고 그렇게 높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예. 참 예. 놀라운 얘기죠. 당뇨에 고혈압약 몇 년 먹었어요? 당뇨가 15년
15년. 아, 예. 고혈압이 13년. 고혈압이 13년. 예. 예. 근데 이럴 때 뭐라 그러냐면 중풍 잘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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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전화 위복이라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도 부정적이 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타서 내가 옛날보다 더 뭐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으로 내가 환골 탈 때.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유명한 이 스노든 박사라는 분이 수녀를 대상으로 치매를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학적으로 확실한 원인이 나타나지를 뭐예요? 않았던 거예요. 치매 연구란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매 연구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분들이 수녀님들입니다. 예. 왜? 수녀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다 종교도 동일하고, 같은 단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은 환경에서, 시어머니도 없고, 돈 달라는 시동생도 없고, 속세기는, 애들도 없고, 예. 그렇죠. 속삭이는 남편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이기 때문에, 그 치매 원인을 찾기가 참 쉬운 그런 연구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 환경의 차이가 이 치매 잘 걸리고 안 걸리고 거기에 연관이 있을까 싶어서 그 여러 그 외부적 요인들 습기가 많은 곳, 더운 곳, 추운 곳 이런 거를 다 대입해서 데이터를 내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노든 박사가 결론을 내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면의 문제겠구나. 내면의 문제. 그래서 수녀원에 일기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연구 목적으로. 그래서 수녀원에서 협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노든 박사가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수녀님들은 실제로 50대 중반부터 벌써 뭐예요? 이게 기억력이 없어져. 핸드폰을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온 집을 뒤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런데 이런 80이 넘은 이런 은퇴 수녀님들은 그 반면에 뭐예요? 기억력이 생생해. 뭐 총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력이 생생해. 그래서 이게 노화 현상이라고만 부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에 따라서 치매 발생률이 뭐예요?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수녀님들의 현재 상태와 그다음에 과거의 일기장을 쭉 검토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안 나. 이런 수녀님들은 일기장이 빡빡해. 그리고 이제 자주 거의 매일 일기를 뭐예요? 썼어요.
썼는데 일찌감치 치매가 오는 수녀님들은 일기장이 거의 텅 비어 있어. 가끔 가다가 몇 번씩 극적거렸는데 무슨 의미 있는 얘기는 전혀 없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오늘도 지겨운 하루였다. 오늘도 무의미하게 지나갔구나. 내가 왜 수녀가 됐던가. 아, 이제는 벗어날 수도 없구나. 이런 아주 부정적. 어. 그리고 자기 신세를 뭐요? 한탄하는. 절망적. 그런 것만 몇 자 써놓고는 거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저런 분들이 젊었을 때는 매일매일 뭐요? 아주, 오늘도,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 어느 병원에 어떤 이런 환자가 있는데, 상태가, 내가 방문하기 시작부터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갈 때마다 너무너무나 반가워한다. 그래서 오늘은, 수녀원에서, 맛있는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걸 내가 안 먹고 갖다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러면서 그 환자가 좋아지는 거를 너무너무나 뭐예요?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생생해. 근데 또 한편 뭐예요? 지겹구나. 아무것도 생각하기가 싫구나.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으면 내 세포 필요해 안 해? 필요 안 하죠.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고? 내 세포 재생이 잘 안 돼. 왜? 세뇌 세포 필요 없어.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시라고. 좋은 것이 뭐예요? 진실하고 선하고 뭐예요? 아름다운 것.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진실한 것이구나. 이렇게 선한 것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제 이게 치매 예방. 모든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그게 근본적 생명 에너지의 본질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의 환경과 벌써 뇌세포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세포가 어떻게 재생이 되는가를 이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뇌 상식이 뒤집혔다. 상식이 뭐였는데 내 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가 상식이었어요. 이 뇌세포를 미국말로 뉴런이라고 그럽니다. 뉴런. 뉴런도 뭐예요? 증식한다. 예. 네. 뉴런도 증식해서 새 세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 저 10만 개가 죽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10만 개가 죽는 게 아닙니다. 통계예요. 그렇죠? 평균 10만 개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2만 개가 죽어. 12만 개가 죽어. 어떤 사람은 뭐예요? 8만 개가 죽어.
그럼 평균 내면 몇만이요? 아, 10만이죠. 그렇죠? 20만을 나누기 2 하면 10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4만밖에 안 죽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16만이 죽어도. 그래서 여러분은 2만밖에 안 죽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어떤 외부적 환경 또는 내면적 환경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평균 10만 개가 죽지만은 18만 개, 16만 개씩 죽는 사람은 빨리 치매 걸리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자, 주어가죠.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마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뭐예요?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에 이 상식은 드디어 뒤집혔어요.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뭐요?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 무슨 세포? 네, 줄기세포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신경줄기세포가 존재하여 이 줄기세포가 이것이 새 뉴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래서 뇌세포가 중풍으로, 뇌경색으로, 무슨 수술로 혹은 방사선 치료로 망가졌다고 하고 또 죽었다 하더라도 새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New nerve cells for the adult brain. Adult brain, 성인의 뇌에서도 새 뇌세포가 뭐예요? 생겨난다. 여기 보면 contrary to dogma, 지금까지의 dogma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장은 무슨 주장이었어? 뇌세포는 죽으면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그 주장과는 contrary하게, contrary하게가 뭐예요? 반대로 이만다. 정반대로 이만다. 정반대로. The human brain does produce new nerve cells in the adulthood. 성인에 와서도 성인일지라도 뇌에서 이때까지는 아기들의 뇌에서만 가끔 가다가 세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성인들의 뇌에서도 세뇌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 그런 놀라운 기사입니다. 논문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언제냐 하면 1999년. 9년 Scientific America. 자, 그래서 이제 뇌를 잘라서 보니까 이게 뇌를 잘라서 본 그림이에요. 요 빨간 세포들이 꼬리가 길죠, 그렇죠? 이 꼬리가 길다란 이 빨간 세포들이 성숙한 뇌세포들입니다. 성숙한 뇌세포들인데 이쯤에 무슨 세포가 있다고요? 줄기세포가 있어,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가 1단계 성숙을 하면 이런 세포가 되고 이런 세포가 이제 2단계 성숙을 하면 미성숙 뇌세포가 돼. 미성숙 뇌세포는 뭐가 꼬리가 아직도 긴 꼬리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미성숙 뇌세포가
3단계 성숙을 하니까 꼬리가 기다란 완전히 성숙된 완전히 새로운 뇌세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야, 이미 되더라. 아, 그러니까 무슨 세포만 있으면 새 세포만, 줄기세포. 오, 와, 총기세포 그렇죠. 예, 예, 총기세포, 줄기세포만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세포도, 콩팥 안에도 줄기세포가 있을까? 그렇다면 콩팥 세포가 재생 안 된다는 말은 있을 수가 뭐예요?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콩팥 쫙 조사해보니까 콩팥에도 역시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콩팥이 망가져도 콩팥이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이처럼 저기 또 우리 아줌마 어디 갔어? 저기 우리 콩팥 아줌마 지금 병원에서는 지금 투석 받아야 된다고. 투석 받아야 될 만큼 콩팥이 나빠져 있긴 있어요. 그래서 콩팥이 뭐 15%밖에 안 남았다, 20%밖에 안 남았다 해도 콩팥 안에서도 새 세포가 재생이 돼서 콩팥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줄기 세포가 있으면 이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새로운 세포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요. 그러면 줄기세포 있는 세포는 어떻게 생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먹는 논시벽으로 우리 몸 안에서는 계속 새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만 오고 우리가 뉴 스타트만 하고 있는 한 모든 세포들은 확실하게 재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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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여러분 여기 좀 봅시다. 그래서 이 뇌세포가 재생한다는 그 소식이 굉장히 유전자가 변한다는 소식만큼 빅 뉴스였어요. 아주 큰 중요한 소식이어서 이 보세요. 이게 어느 신문이냐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문이 무슨 신문이요? 뉴욕 타임스입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대서특필을 해서 Brain may grow new cells 어떻게? Daily가 뭐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뇌 속에서는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서 특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뇌세포의 재생에 관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쥐를 가지고 연구해서 쥐. 자, 이게 주장이 있고, 여기 쥐가 네 마리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장은, 주장에도 쥐가 네 마리 있어요. 여기 좀 많네. 이 주장은 좀 커. 자. 근데 이 주장에는 놀이터도 있고, 술래잡기도 하고, 예. 쥐로서는 살맛이 나게 살아. 그런데 먹는 음식은 뭐예요? 똑같이 줬어. 그래가지고, 어디서 사는 쥐들이 뇌세포가 더 빨리 재생이 되느냐, 그거를 관찰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는 쥐들은 뭐만 하고 살아요? 처먹기만 하고 살아. 다른 거 할 게 없어. 무료해. 그렇죠.
운동도 안 하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밥 때만 되면 밥 주는 것만 먹고 살아. 그 이게 여러분 밥만 먹고 편안하게 산다는 게 아주 안 좋아요. 밥을 못 먹으면 내가 뭐를 해서 돈을 벌어서 밥을 먹지? 이러면 그게 건강이 더 좋아요. 아시겠죠? 네. 나는 뭐 돈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리모컨만 있으면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의미가 없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의미 없이 사는 지들이야. 하루하루가 의미가 별로 없어. 수녀님들로 하루하루가 뭐예요? 어떤 수녀님들도 의미가 없이 지나가. 내가 수녀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이쪽에 살만 나게 사는 지들이 뇌세포 재생률이 훨씬 높아요. 이 대조군보다. 예, 대조군보다. 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보여드리는 것 치고 재미없는 게 없죠. 그래서 저도 재밌어요. 이게 어미지고 얘들은 뭐예요? 새끼지예요. 근데 이 어미지들도 쥐에 따라서 모성애가 강한 엄마가 있고 모성애가 별로 없는 쥐들이 있어요. 닭도 그래요. 닭도. 사람도 그래요. 근데 예. 닭도 이제 닭은 그 왜 암탉들은 계란만 봤다 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뭐요? 막 그걸 품고 싶어한다고. 그게 모성애 아니야. 그 모성애는 상당히 본능적입니다. 모성애 유전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성애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 모성애 유전자가 많이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암탉은 계란을 봐도 그렇게 품고 싶어하지 않는 그 암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엄마가 품어서 태어나면 엄마 품에서 엄마 사랑을 뭐예요? 많이 받고 크잖아. 그리고 엄마 쫑쫑 따라다니고. 근데 부화장에서 태어나면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어. 그 뭐 엄마가 품어준 엄마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부화를 방 안에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아리가 한 25마리인가 나왔어. 그래서 그 병아리 처음 태어나서요, 이제 태어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병아리들이 25마리가 삑삑삑삑삑삑삑 그 소리가 아주 좋아요. 너무 진짜 이쁜 소리예요. 그리고서 조용하면서도 그 이쁜 소리야. 그래서 그 앉아서 듣고 있으면 유전자 막 켜져요. 삑.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 엄마가 없으니까 좀 횡댕거릉 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엄마 노릇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손을 이제 병아리 박스가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하면 그 손 밑에 다 모여요. 그리고 얘들이 냄새를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만 있으면 괜찮아요. 집 사람 없어지면 뭐요?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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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얘들 이제 너무 커가지고 거기 이제 겨울인데 바깥에 너무 춥고 근데 방 안에 그러니까 이것들 이제 크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똥 치워준다고 바빠요. 25마리를. 그럼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저기 어떤 빈 방에 좀 갖다 내. 밤에 이거 뭐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밤잠을 안 자고 뿌앙! 이야, 대단하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엄마 같은 존재가 전혀 없으면 사랑을 못 받잖아. 사랑을 못 느끼니까 이 유전자가 잘 안 켜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맹탕으로 사랑 없이 크면은 계란을 봐도 뭐예요? 취미 없어. 사랑을 주고 싶은 취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쥐도 그렇대요. 근데 이 모성애가 약한 이 엄마지는 그냥 젖만 먹여놓고 그냥 품어주지를 않는 거라. 품어주면서 어떻게 그 새끼지를 어떻게 계속 핥아주는데. 그런데 얘는 품어가지고 핥아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 똑같은 엄마 젖을 먹었는데 면역력이 어떨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가지고 T세포 검사를 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아, 이 엄마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런 새끼지들은 그 면역 세포 유전자들이 잘 발달하고 잘 활동을 하고 있고 쟤들은 뭐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고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유행하면 금방 걸려서 사실 여러분 메르스 사실 겁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비교적 면역력만 강하시면 지금 뉴스타트를 이렇게 하시면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조금만 강해도 그게 안 걸려요. 또 걸렸다고 해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제 이 메르스가 걸려서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면역력이 아주 약한 분들. 근데 이번에 아마 이 중동 갔다가 걸려서 오신 이분도 아마 스트레스를 출장 중에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입원해가지고 좀 쉬면서 면역력만 회복이 되면 뭐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년 전에도 메르스가 유행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보면 뭐예요? 연세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뉴스타트 잘 하시면은 그 뭐 메르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르니까 지금 이 면역력 얘기를 안 하잖아요. 텔레비를 봐도. 자, 면역력 얘기는 안 하고 뭐만 쳐요? 난리만 치고 있다고 지금. 이게 난리만 치고 있으면 여러분 환자들이 뭐만 먹어요? 그것만 먹어.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이 참 이게 비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의학계가 비합리성이 상당히 심각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요? 바보 같은 치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냐면, 엄마를 바꿔치기를 했어. 여기 엄마를 이 새끼한테 갖다 주고, 여기 엄마를 일로 갖다 줘. 어떻게 될게? 거꾸로 돼버리소,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 엄마 그 지에게도 그 엄마의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유전자의 건강 상태에 중요한 것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느끼고 많이 받고 하면서 이 재생력이 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을 떼내도 갑상선 호르몬이 나온다. 난소를 떼내도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은 그건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내 몸에 지금 필요한데 지금 난소가 떨어져 나가서 여성 호르몬 생산 안 된다. 그럴 때 난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어떤 방법이 있겠지. 라고 믿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이거는 난소를 떼버렸으니까 갑상선을 떼버렸으니까 이제 절대로 여성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경우와. 의사 선생님이 카는데 안 된다 카더라. 그러니까 그건 불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댕긴다 캐싸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카면 뭐예요?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우리 몸을 주장하는 세포 하나하나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를 만드신 분도 인간이 유전자 못 만들거든. 인간이 유전자 글자를 어떻게 만들어? 그렇죠? 그 창조주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창조주가 유전자를 알아서 조절하면 우리 인간의 지식, 의학적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송소연, 송소희 자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 몸에는 각종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종 세포들을 무슨 세포라 부르는지 아세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 뿌리. 그 다음에 이거는? 줄기. 줄기에서 나오는 이걸 뭐라 그래요?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가지가 한 가지밖에 없으면 몇 가지라 불러요? 한 가지라 부르고. 가지가 두 개면? 두 가지로 부르고, 세 개면 세 가지로 부르고, 여러 가지면 몇 가지로 불러요? 여러 가지로 불러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란 말이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무슨 세포가 있고, 줄기 세포가 있고, 이 줄기에서 여러 가지 세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콩팥 세포도 가지 세포 중에 하나다. 뇌 세포도 가지 세포 중에 하나다. 피부 세포도 가지 세포 중에 하나. 그래요. 다 가지 세포도. 그래서 그런데 이 줄기 세포에서 다 모든 가지 세포들이 다 줄기 세포 출신이야. 그런데 줄기 세포는 동일한 세포들이야. 꼭 같은 모든 2만여 가지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직도 특과 특화되지 않아. 이게 꼭 의과대학생들 같아. 의과대학생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는 줄기 의사들이요. 세포로 치면 줄기 세포들이요. 줄기 의사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나는 피부과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안과 의사가 될 거야 하면 여러
가지 의사들이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의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나 지가 안과 의사가 되든 뭐 정형외과 의사가 되든 피부과 의사가 되든 기본적으로 의사는 뭐예요?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라는 기본, 기본은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들여다보면, 열어보면 유전자가 다 꼭 같습니다. 꼭 같은데, 그러니까 피부 세포를 떼서 유전자를 봐도 그 피부 세포 안에 뇌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요. 피부 세포 속에 간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요. 간 세포를 떼서 보면 간 세포 안에 피부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지만 어느 유전자가 켜져서 활동하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가지 세포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간세포나 혹은 지방세포나 이 세포 안에도 여성 호르몬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요. 그게 꺼져 있어서 다르지.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난소암 때문에 수술해서 양쪽 난소를 다 제거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뭐예요? 여성 호르몬이 꼭 필요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돼요? 지방세포? 혹은 간세포? 혹은 뭐예요? 부신피질세포? 골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뭐 하면 돼?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어딨냐? 딱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뭘 보내면 돼? 생명신호를 딱 보내면, 여성 호르몬 유전자 짜장 켜지면, 부신피질세포가 또는 지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 의사들이 몰랐던 거야. 상상을 못한. 이제는 그거 인정합니다, 의학계에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물으면 그건 모르겠다 그래. 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딱 지방세포, 부신피질세포에서 딱 골라서 유전자 찾아내. 그래서 꺼진 거를 다 켜주면 여성 호르몬 생성되잖아. 갑상선 호르몬도 그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식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창조주 하나님,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생명의 존재를 믿으면 우리 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 이 난소를 다 떼내놓고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는 여자들이 있어요. 제일 안 되는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일까? 여자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약사님들, 뭐예요? 의학 분야에서 뭐예요? 배운 게 있던 거야. 안 돼, 안 돼.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나? 안 된다고 믿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강의를 했는데, 제발 앞으로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박사님, 저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 어떤 사람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러면 뭐 당신은 외계인이요? 외계인이라도 나을 수 있다고. 외계인이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불신이 스며듭니다. 왠지 나만은 안 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 거부해. 그리고 마음속에서라도 뭐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래서 콧노래. 그거를 받아들이지 마. 받아들여서 속상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 안 돼요. 참, 제가 여러분 좀 빨리 좀, 제발 좀 빨리 나로 온갖 쇼를 다 하지 않아, 지금. 네? 네? 아시겠죠? 이래야 좀 실감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재생될 수 있고,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